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마음에 드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저 국회의사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의 대표가 있습니까? 오늘 뉴스타파는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에 대해 고민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혹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은 생쥐나라의 국민이 아닐까요? 나는 생쥐입니다. 생쥐나라에 살고 있죠. 생쥐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국회도 있죠. 생쥐들은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고양이들이에요. 간혹 생쥐들도 있지만 솔직히 생쥐들이 뭘 안다고 정치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정치는 힘 세고 똑똑한 고양이들이나 하는 거죠. 뭐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렇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고양이들은 자나깨나 우리 생쥐들을 걱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법을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생쥐들이 살고 있는 쥐구멍의 입구를 넓히는 법이 생겼대요. 우리 생쥐들이 좁은 입구를 드나들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만든 좋은 법이래요. 아, 물론 고양이들이 우리를 좀 더 손쉽게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잘 살려면 약간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참! 생쥐들이 뛰어다닐 때 속도를 제한하는 법도 만든대요. 너무 빨리 뛰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고양이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왜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생쥐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여서 요즘은 헬쥐국이라는 말도 생겼대요. 아무래도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당에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 당 말고 흰 고양이 당도요. 그러지 말고 생쥐를 뽑으라고요? 에이,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생쥐가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런데 혹시 당신 빨갱인가요? 이 만화는 토미 더글라스라는 캐나다 정치인이 1962년에 했던 유명한 연설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Why do we keep on electing a government made up of cats? Why don't we elect a government made up of mice? 그런데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 전체의 재산과 직업, 학력을 분석해 보니 우리 국회의 모습이 이 만화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국민들보다 10배나 많았고 44%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나 되는데 정작 노동자, 농민 출신의 국회의원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양이 국회의원들이 생쥐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한다면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흔히 믿고 있듯이요. 그러나 19대 국회의 고양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시민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세와 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실제 주거비는 매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며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 뒤인 지난해 12월 이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시작 40분이 지났는데도 의원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18명 가운데 출석한 것은 6명뿐입니다.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이 5명입니다. 1시간 50분이 지나자 3명이 남았고 결국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하고 국회법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날 혼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김경협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 9명뿐인 노동자 출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냥 끝낼 수는 없다. 뭐 이제 특위 활동 기간은 다 됐는데 이 상태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이제 좀 이 뭡니까 이게 비참해. 빈손으로 끝나는 게. 사람 얼마나 허무합니까? 네. 뭐 아무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임대료 인상액수를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 모두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법안들이지만 별다른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 전월세 시장이 일정 정도 인상을 방치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도 났는데 아 그런데 이거를 전혀 이 전월세 대란을 막을 의지가 없구나라는 게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된 것 같아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년 동안 11차례의 회의를 열었는데 의원들의 출석률은 평균 60%에 그쳤습니다. 의원들의 출석 횟수와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 횟수가 적어지고 재산이 적을수록 출석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액수와 출석 횟수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위원회 출석률 사이에도 연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노동자 출신 의원의 출석률은 평균 91%였고 NGO 출신 의원은 100%였습니다. 반면 법조인 출신은 51%, 기업인 출신은 45%, 학자 출신은 36%였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무관심했던 부자 의원들은 그러나 부자를 위한 법률 제정에는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업 상속 대상 기업, 즉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200여 개 기업 대주주의 일가족들. 이들이 내야 할 상속세 6조 원을 깎아주는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11명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84억 원으로 국회의원 평균의 3배, 국민 평균의 30배에 달했습니다. 비록 본회의 통과는 안 됐지만 부자 국회의원들이 부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사례입니다. 정치는 대표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하여 싸워준다잖아요. 그러면은 정체성이 그들과 일치해야죠. 그 일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표성의 수행 능력은 뛰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 있습니다. 평균은 2억 8천만 원. 상위 1% 안에 들려면 자산 19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에 국민들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자산 분포도를 겹쳐볼까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분포를 보입니다. 무려 30%가 상위 1%, 자산 19억 원 이상에 몰려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자산은 28억 6천만 원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안철수 신당, 즉 국민의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7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새누리당은 36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12억 원, 정의당은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간값을 따져봐도 순위는 같았습니다. 의원들의 재산이 가장 적은 정의당도 국민 전체의 3배에 이릅니다. 갈등 주체들이 대표를 갖게 해서 그 갈등을 길거리에서 싸움이나 전쟁으로 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대화 타협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요체니까. 그러면 주요 갈등 주체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충분히 갖는 게 평화적 해결 방법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대표 없는 시민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대의제 민주주의.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19대 국회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어떻게 될까요? 뉴스타파가 지난 1월 19일까지 등록한 예비 후보자 1,022명을 전수조사했더니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의 비율이 압도적이었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는 극소수였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과연 농민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김경래 기자가 충북과 울산의 선거운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늘과 막걸리로 유명한 단양 오일장. 출사표를 던진 총선 예비 후보들이 오일장에 총 출동했습니다. 유권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한 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 김기호입니다. 15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송강호 씨가 뇌물죄로 구속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단양 제천에는 벌써 12명이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면면이 화려합니다. 코스코 그룹이나 한화그룹, 동양그룹과 같은 쪽에서 주로 기획 분야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기업인, 경찰청장, 국회, 청와대, 이제 중앙무대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제가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하여튼 최대한 제 발의를 해서. 변호사. 또 변호사. 단양은 농업 인구가 절대 다수입니다. 제천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20%가 넘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 가운데 농민 출신은 한 명도 없고 그나마 노동자 경력이 있는 후보도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자신이 농민과 서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또 고향 주변 지역인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농촌 문제, 농업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뭐 친구, 선후배 다 이제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농민단체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분도 저하고 친구고 또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들의 경력을 보면 진짜 누구를 대변하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봉사를 하려면 왜 그동안에 좀 더 현실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미뤄왔을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뭘 했는지 그동안에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의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가 된 선거판. 유권자들은 큰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명함 혹시 몇 개나 받으셨어요? 차원도 뭐 쳐보세요. 한 대여섯 개 받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많네요. 아이고 뭐 둘, 넷, 여섯, 여덟 개네.
아, 누군지 다 기억하세요? 뭐 기억해? 교육반으로 그냥 너 주머니 나왔지. 집에 가서 봐요. 관심 없어요. 네. 농산물이 너무 값이 없으니까 그 값 좀 좋아지고. 아니 서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 살기도 좋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대. 우리 국회는 과연 어떤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타파가 1월 19일까지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밝힌 그럴듯한 경력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데 발판이 된 실제 경력을 일일이 찾아냈습니다. 전체 1,022명 가운데 전문 정치인을 제외하면 기업인 출신의 비율이 180명,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노동자나 직장인 출신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37명,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업인이 노동자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와 법조인 출신이 각각 11%와 12%로 많았습니다.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을 더하면 전체 예비 후보의 55%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직종들이 예비 후보의 절대 다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이런 불균형 문제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50대 남성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하고는 굉장히 어떤 소통이나 공감 능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정책에서도 제대로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득권 세력이 아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어떤 뭐 이해랄까요? 뭐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뭐 인적 구조상으로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체감기온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만 2년 가까이 파업과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420원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왜 최저임금 주면 된다는 그 이 사회의 인식, 또 왜 청소노동자들에게 더럽고 힘든 일 다 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연약한 환경, 또 최저임금에 2중, 3중 거를. 울산과학대는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입니다. 제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상황을. 상황이 지금 이렇고 이렇다. 이래 했더니 뭐 그럼 총장 만나가 해결책을 하면 하도록 해결하도록 하면 해보구마. 이렇게 하고는 그 뒤로는 뭐 말도 없어요. 뭐 어떻게 됐다 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요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늘 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안효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할 때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번 총선에 나왔을 때 뭐 3,000명, 5,000명 하층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 나는 현대중공업과 그럴 만한 능력도 되고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못하잖아요. 정몽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하청업체의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이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합니다. 국회의원이 현대중공업 사측에 의해만 대변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노동자들 잘 되고 있습니까? 맨날 잘려가지고 폐업당해가
채버린 건 못 받아 여기저기 일자리 기웃거려야 되고 이런 현실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은 이른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중 노동자 출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노동운동과 경력을 가진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도 기업인들과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답니다. 가진 사람들이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좀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0대 총선 예비 후보로 노동자 출신들이 울산에 대거 등록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그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 때 누구 뽑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요? 네. 우리는 다 새누리당밖에 안 뽑아요. 나는. 아, 그 잘 뽑은 것 같으세요? 잘 뽑았죠.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왜요? 그냥. 그냥? 우리 고향이 대구니까. 현대중공업 사측의 조직적인 투표 방해와 노골적인 편들기도 큰 걸림돌입니다. 잔업을 안 시키면 회식을 시켜요. 회식을 시켜서 못 가게 하고 또 현장 관리자인 경우에는 업체 사장 직접 불러요. 불러서 현대중공업이 잘 돼야지 우리 업체도 살 수 있다. 누구 찍어야 되는지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해요. 울산 동구가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의 도시인지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도시인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울산 동구를 대표하는 정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8년째 국회의원이 현대재벌이 등록금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대리인이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압력을 행사하죠. 회사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진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특권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생쥐인데 정치인들은 고양이인 생쥐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들이 뚜렷한 어떤 계급성, 사회적 균열을 대변하지도 않으면서 지역구제,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이제 선거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적인 대표성 이외에 다른 다양한 사회적 어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을 주로 대변하는 정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일 겁니다. 기득권층에 속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99%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유권자 중에 노동자, 농민이 45%가 넘는 나라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3%에 불과한 것은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합쳐도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기업인과 법조인이 국회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진짜 비정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양이들을 뽑으면서 그들이 생쥐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이 모순,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생쥐가 무슨 정치를 하느냐는 우리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